도라미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친구들. 도라에몽의 동생 도라미는 94년 후 2114년 12월 2일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도라미의 방을 구경하는데요. 도라미의 타임머신은 거울이랑 연결되어 있네요. 짓궂게 소파 위에서 뛰는 퉁퉁이와 비실이에게 남자 여자를 쏘는 도라미. 그러자 이 둘은 여성스러워지며 소파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곤 너희들은 생김새가 다른데 남매가 맞냐고 묻는 비실이. 도라에몽과 도라미는 당연하다면서 자랑스럽게 말하죠. 비실이는 도라에몽의 귀는 쥐한테 갈가 먹혀서 없는 거라고 들었는데 왜 도라미는 귀 말고 리본을 달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건 오빠가 설명해 줄 거라고 하지만 까먹은 듯해 보이는 도라에몽. 그때 여성스러워진 통통이가 리본을 뺏어서 달아나고 리본을 빼앗긴 도라미는 슬프게 우는데요. 통통이에게서 리본을 찾아오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죠. 그때 진구는 미래로 가서 새로운 도라미의 리본을 받아오자고 합니다. 미래로 와서 도라미가 태어나던 공장을 살펴보는 진구와 도라에몽. 그러는 중에 풀이 죽어있는 미래의 자기 자신을 봅니다. 곧 태어날 동생 소식에 설렘도 있지만 귀가 없는 자신을 보며 걱정이 더 큰 도라에몽. 그런 자신을 동생이 비웃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죠. 마음이 싱숭생숭한 도라에몽은 울면서 도망쳐버립니다. 도라에몽은 자기 자신을 챙기러 가고 진구는 도라미가 만들어지는 방으로 들어가게 돼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이제 귀만 달면 완성이라고 하는 박사의 보조로봇. 하지만 배려심 많은 박사는 귀가 없는 도라에몽을 걱정하죠. 그리고 도라미와 첫 만남을 가지는 도라에몽. 도라미는 오빠를 위해 귀 대신 리본을 달기로 결정했습니다. 괜찮겠냐는 박사의 질문에 지금이 좋다며 남매 간의 우애를 다지죠.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진구와 도라에몽. 이 둘은 과거로 돌아가서 리본을 되찾은 뒤 도라미에게 다시 돌려주는데요. 도라미의 표정이 이제야 밝아졌네요. 그때 비실이가 왜 도라미는 귀가 아니라 리본을 달고 있냐고 다시 물어보는데 도라미는 끝까지 도라에몽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귀여우니까 단다고 대답합니다. 로봇이지만 착한 도라미의 마음이 느껴지는 에피소드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